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2017년 제3회 전기 산업기사 문제요. 전력공학. 자, 1번 문제. 1번 문제는 우리가 기출문제에서 계속 나오는 부분이죠. 이건 반드시 해두세요. 계통의 안정도 향상대책. 요 안정도 향상대책은 시험 문제에서 거의 한 문제 이상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안정향상대책 기본식은 안정도는 P는 X분의 VSVR의 사인 세타. 요게 안정도 관련된 속력력 식이고, 그럼 요 P 값을 올리는 방법이, 안정도 향상 방법이, 자, 제가 이론 시간에 안정도 대책이 한열몇 가지가, 첫 번째 뭐니 뭐니 해도 승압. 그래서 우리가 계통을 154에서 345로, 345에서 765 단계로 승합했죠. 그럼 요 식에서 전압을 자꾸 높인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안정도가 향상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이 뭐가 있냐면, 계통끼리 연계. 계통은 자꾸 연결하면 연결할수록 그만큼 안정도는 좋아지더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이 뭐가 있냐면, 전력기기. 사용하는 전력기기의 리액턴스를 작은 거 쓴다. 리액턴스 감소. 그래서 요식에서 X값을 줄이면 전력이 늘어나니까 그만큼 안정도 좋아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대책이 소극 여자기. 우리가 발전기는 여자 방식을 속력식을 채용하자. 그러면 그만큼 전압을 높이니까 그만큼 전력은 늘어나겠죠. 다섯 번째가 뭐가 있냐면 직렬 콘덴사. 직렬 콘덴서 설치. 직렬 콘덴서 설치하면 왜 안정도가 좋아지느냐? 선로에 리액턴스가 있는 상태에서 유도성 리액턴스, 여기다가 직렬로 콘덴서한다는 얘기인데, 콘덴서는 XC 값을 갖다 추가하는 거죠. 그러면 전체 리액턴스는 유도성에서 용량성 빠지니까 그만큼 리액턴스는 감소되는 거죠. 그럼 리액턴스 감소시키면서 용량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뭐가 있냐면, 여섯 번째가 복도체. 또는 다도체 방식 채용, 사용. 그럼 복도체, 다도체는 단도체일 때 인덕턴스는 0.05에 0.4605 로그 10에 R분의 T인데, 복도체 쓰게 되면 일단 얘가 2로 줄죠. 그 다음에 요 값이 분모 값이 루트에 RS로 늘어나니까 결국에는 인덕턴스 감소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원리 때문에 우리가 복도체, 다도체를 채용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뭐가 있어요? 일곱 번째가 발전기에서 제동장기 설치해서 제동장기 동작하면서 안정도는 좋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여덟 번째가 발전기를 쓸때 단락비가 큰 발전기 채용. 그래서 단락비가 큰 발전기가 대표적인 게 수력발전소, 수처발전기죠. 예, 화력발전소보다는 수력발전소가 그만큼 더 안정도 좋다는 얘기고, 또 아홉 번째가 뭐가냐? 고장났을 때그 고장 구간을 고속도로 차단하는 거죠. 고속도 차단 방식. 그럼 고장 시간이 줄어드니까 그만큼 계통의 안정도는 좋아지겠죠. 그다음에 열 번째가 중성 접지 방식을 직접 접지는 그만큼 차단 횟수가 많아지니까 안정도 떨어지니까 우리가 소울액터 같은 경우 소울에타 접지 방식을 채용한다. 계통의 접지 방식을 바꾼다. 뭐,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한 대표적인 게 10가지. 한요 정도 알면은 아마 안정되는 문제 푸는데 큰 지장 없을 거야, 아마. 자, 그러면 관련이 없는 것은 1번 빠른 고장 제거, 고속도 차단 방식, 2번 속력 방식, 그다음에 임산에서 큰 변압기 사용하는 게 아니죠? 요 아까 항목에 봤더니 안정도 좋게 하는 방법은 전력기기의 리액턴스를 가급적 줄여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 문제는, 세 번째 보기는 역행하는 거고, 3번이 틀렸죠.